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neither A nor B, either A or B, both A and B 이렇게 세 가지 표현을 배워볼 건데요. 먼저 이렇게 공통적으로 이세 가지 표현에 다 적용되는 거는 A하고 B 자리에 명사, 형용사, 동사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쓰실 수가 있어요. 근데 주의하셔야 될 점은 얘네를 혼동시켜가지고 이렇게 혼합해서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A에 명사를 넣으셨으면 B 자리에도 명사를 넣어주셔야 되세요. A에 명사, B 자리에 뭐 형용사 이렇게 섞어 쓰시면 절대 안 되시고, 이렇게 A하고 B 자리를 일치를 시켜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명사를 쓰실 때는 B 자리에 단수가 오느냐, 복수가 오느냐에 따라서 뒤에 따라오는 동사의 형태도 정해지는데요. B 자리에 단수가 왔다면 뒤에도 단수로 받아주셔야 되시고, 복수가 왔다면 뒤에도 복수로 받아주셔야 되세요. 이거는 예시로 좀더 자세히 배워볼게요. 제일 처음 배워볼 표현은 neither A nor B인데요. 이거는 A도 아니고 B도 아니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제일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팁은 neither nor를 빼셨을 때 나머지 문장이 긍정이 되면 되는 거예요. neither 표현 자체에 부정의 뜻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빼고 보셨을 때 나머지 문장이 긍정문이 되면은 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예시를 들어볼게요. 젠하고 걔 친구들 모두 집키를 가지고 있지 않아. 집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요거를 한번 바꿔보실게요. 자, 요거를 바꿔보시면 Neither Jen nor her friends have the house key. 따라해보세요. Neither Jen No, her friends have the house key. 'Neither Jen nor her friends have the house key.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A하고 B 자리 한번 보실게요. A 자리에는 뭐가 있어요? Jen, 단수죠. B 자리에는 뭐가 있어요? Her friends, 복수가 있죠. 이 다음에는 뭐가 왔어요? Has가 아닌 have가 왔어요. 왜요? 지금 B 자리에 있는 her friends가 복수기 때문이에요. 여기 B 자리에 만약에 her friend 단수가 왔으면 has가 왔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s가 붙은 복수가 왔기 때문에 has가 아닌 have가 붙은 거예요. 그 다음 예시로는 이거는 저렴하지도 않고 맛있지도 않았어. 요거를 한번 바꿔보실게요. 'It was neither affordable nor tasty.' 따라해 보세요. 'It was neither affordable nor tasty.' 'It was neither affordable nor tasty.'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neither nor를 한번 빼보실게요. neither nor를 빼보고 and를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면은 it was affordable and tasty 이렇게 되죠. 그러면 바로 긍정문이 되잖아요. 이렇게 neither nor를 한번 빼시고 보셨을 때 긍정문이 되시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으시고요. 이제 상황 예시로는 이 기계를 작동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고 쟤도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를 때로 한번 들어볼게요. Do you know how to operate this thing? Do you know how to operate this thing? No, I don't know. No, I don't know. Neither do I. Neither do I. 자, 이제 이 상황을 neither plus of를 사용해서 한번 말해볼게요. Neither of us know how to operate this machine. 따라해보세요. Neither of us know how to operate this machine. Neither of us know how to operate this machine.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답변 같은 경우에는 neither do I를 썼지만 either를 사용해서 말씀을 하실 수도 있으세요. 여기서 either를 써서 말씀을 하시려면 I don't know either. I don't know either. 이런 식으로 either를 써가지고 답변을 하실 수도 있고요. 뜻은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either A or B. 이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A 아니면 B 둘 중에 하나 이렇게 쓰실 수 있는데요. 예시로는 둘 중에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둘다잘 작동해요. 요거를 한번 바꿔볼게요.
can use either. Both works fine. 따라해보세요. You can use either. Both works fine.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고요. Either가 아무거나라는 뜻으로 쓰이는 이유는 어차피 옵션은 A하고 B인데 둘 중에 하나 쓰세요. 이런 뜻이니까 뭐 둘 중에 아무거나 어떤 거를 쓰든지 상관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아무거나 상관없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예시로는 짐이나 팀이 둘 중에 한 명이 이번 주 토요일까지 세탁을 해놓을 거야, 맡겨놓을 거야. 이런 거를 한번 해볼게요. Either Jimmy or Timmy will get it cleaned by this Saturday. 따라해보세요. Either Jimmy or Timmy will get it cleaned by this Saturday.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either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생략이 가능하신 표현이에요. 여기서 보시면은 Jimmy or Timmy will get it cleaned by this Saturday. 이렇게 either를 빼고 말하셔도 전혀 어색함이 없죠. 그래서 쓰실 때 either는 굳이 넣지 않고 그냥 or만 넣으셔가지고 생략하셔가지고 쓰셔도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동사 자체가 부정일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티랑 커피 둘 다 별로 안 좋아해. 이거를 neither를 써서 바꿔보시면은 I like neither tea or coffee. I like neither tea or coffee. 이런 식으로 되실 건데 요거 동사 자체가 부정으로 들어가서 I don't like가 된다고 하시면은 neither 말고 either를 쓰셔야 되세요. Neither를 쓰시면은 I don't like neither tea or coffee 이렇게 되시면은 double negative가 되세요. 이중 부정이 되기 때문에 I don't like 같이 동사가 이미 부정일 때는 I don't like either tea or coffee. I don't like either tea or coffee. 이런 식으로 꼭 either를 쓰셔야 되시고요. 마지막으로 both A and B. A하고 B 둘 다 이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제일 중요한 거, 정말 중요한 팁은 both 같은 경우에는 A하고 B 둘 다를 칭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복수로 받아요. 그래서 both them is, both is 맞을까요? Nope. 아니죠. 항상 복수로 받기 때문에 both them are, both are 이런 식으로 복수로 받으시면 되시고요. 이것만 기억해 놓으셔도 거의 헷갈리시지 않으실 거고요. 자, 이제 첫 번째 예시로 짐하고 팀 둘 다 거기를 가게 돼서 너무 설레했다, 너무 좋아했다. 요거를 한번 바꿔보실게요. Both Jim and Tim were excited to go there. 따라해 볼게요. Both Jim and Tim were excited to go there.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하고 팀 둘 다 해당되는 거니까 was가 아닌 were가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번에는 한 가지 문장, 난 둘 다 되게 좋아해. 이 문장을 both of하고 of를 생략한 그냥 both하고 이렇게 둘 다 사용해서 한번 바꿔볼게요. of가 들어간 거는 I like both of them a lot. 따라해보세요. I like both of them a lot. I like both of them a lot.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고요. of를 빼신 거는 both를 뒤로 넣으셔가지고 I like them both a lot. 따라해보세요. I like them both a lot.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마지막 예시로는 두 사람 다 모두 틀렸어. 둘다 틀렸어. 요거를 해보실 건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both of 하고 both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Both of'가 들어간 거는 'Both of their answers were wrong'. 따라해 보세요. 'Both of their answers were wrong'. 'Both of their answers were wrong'. 이렇게 쓰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of 없이 both로만 쓰실 때는 'Their answers were both wrong'. 이렇게 their answer를 먼저 말해주고 그 다음에 both를 뒤로 보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Their answers were both wrong. Their answers were both wrong.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neither A nor B, Either A or B, both A and B. 이렇게 세 가지 표현을 한번 배워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여러분? 조금 헷갈리신 게 조금 해결이 되셨나요? 이번 영상 통해서 헷갈리셨던 부분들이 조금 잡히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표현 같은 경우에는 입으로 말해보고 연습하는 것도 정말 정말 중요하지만 예시를 만들어보고 써보고 하는 게 이해시키는 데 정말 중요하거든요. 좋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시 문장을 한 번씩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체크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다가 아무거나 neither, either, both 아무거나 그 A하고 B의 명사, 형용사, 동사 아무거나 넣으셔가지고 간단해도 좋으니까 한번 남겨보세요. 그러면 같이 체크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을 것 같고요. 틀릴까봐 실수할까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실수하면서 느는 거고, 그리고 다 같이 배우는 과정이니까 너무 실수할까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장문 연습이랑 말하는 연습이랑 꼭 많이 많이 해보시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everybody. See you in the next video. Bye!